영상 작품을 만드는 방법은 스튜디오 메이킹과 싱글 카메라 메이킹이 있어. 싱글 카메라 메이킹. 근데 이 싱글 카메라 메이킹은 너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화, 그다음에 미니 시리즈 드라마 이런 건 전부 다 싱글 카메라 메이킹이고, 이거는 연속극이야. 화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우의 위치나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지. 그리고 화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우가 표현해야 되는 지점, 블락킹, 동선 이런 것도 달라질 수가 있는. 아스샷이라고 해요. BS. 그다음에 이 배꼽 있는 허리선까지, 약간 배꼽선까지를 웨이스트샷이라고 해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현장에 갔는데 자 미디움샷으로 찍을게요 하는데 미디움샷이 무슨 소리인지 배우가 모르면 안 되잖아. 공연은 무대 위에서 내 몸에 전신이 보이고 관객이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곳에 집중을 하지만 영상은 그렇지가 않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홀샷이고 이거는 롱샷이야.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지? 롱샷이고 이거는 익스트림 롱샷이라는 거야. 익스트림 스포츠 할 때 익스트림 써놓고 익스트림 롱샷. 이것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림 롱샷이고 여기서 있을 때는 뭔가 좀 불안해 보이지? 근데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원칙이야. 노즈룸을 앞에다가 주는 게. 근데 니네가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 찍고 있어. 응? 그러면 노즈룸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리딩룸이라는 게 있거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 프레임에 따라서 그러면 화면에 걸어가는 앞에 공간을 많이 주는 게 상식적인 거야. 그래서 편안한 느낌을 주거든. 이게 리딩룸을 주는 거야. 대각으로 걸어갈 때가 약간 불안한 느낌을 더 만들어주고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갈 때가 편안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갈 때가 편안히 오른쪽에서 왼쪽? 너 중국에서 왔어? 한국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잖아. 시선도 왼쪽으로 먼저 가는 경우가 많아.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갈 때가 익숙해. 하나는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 이렇게 눌러서 이거를 직구감이라고 해. 완전히 그냥 90도로 찍어내리잖아. 이거 직구감 샷이라고 하고 반 90도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위에서 90도 찍는 거를 직구감이라고 해. 직구감 샷도 뭔지 알아야 되고 영어로는 버즈아이라고 해. 새의 눈으로 본 샷이다 해서 버즈아이 샷이라고 얘기하는데 직구감 샷 해주는 게 돈이고 예의라. 그 대사를 맞춰준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상 연기는 반복에 익숙해야지 되고 반복에 지치면 안 돼. 항상 자기가 최선의 걸 뽑아내고 만족하려고 그러면 반복에 익숙해야 돼. 렌즈는 화각이라는 게 있어. 너희 다 알잖아. 얼마나 넓은 범위가 찍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광각 렌즈 이런 말 들어봤지. 광각 렌즈 중에 말 그대로 각이 넓은 렌즈야. 여기서 찍어도 이렇게 찍혀. 너네 예를 들면 너네 스마트폰 렌즈가 약간 광각이야. 여기서 찍어도 이만큼 다 찍힐 거야. 근데 표준 렌즈는 이거보다는 화각이 좁아. 이만큼 찍혀.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취학생들은 안 찍히는 거야. 전신 다 나오고 직구감 친다는 소리는 카메라 위에 있다는 소리구나. 아 내가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땅을 보면서 침을 뱉으려고 했는데 아씨 이렇게 한숨을 쉬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현장에서 바꿀 수도 있지. 카메라 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 블락킹을 어떻게 잡고 동선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할 수 있어.